네, 굿모닝 대한민국. 자, 오늘은 미국 최대 도시인 뉴욕에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열심히 그 입안으로 집어넣고 있는 지금 저게 지금 지금 땀을 삐질삐질 흘리며 먹고 있는 지금 저게 지금 바로 핫도그입니다. 자, 미국인들의 핫도그 사랑 정말 대단하죠. 우리 설날을 대표하는 음식이 떡국인 것처럼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일을 상징하는 먹거리는 핫도그인데요. 아예 핫도그 자체가 이벤트의 중심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뉴욕에서 독립기념일마다 열리는 핫도그 먹기 대회는 매년 수만 명이 몰리는 세계적인 행사인데요. 1972년부터 뉴욕 코니아일랜드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저 TV에서도 많이 봤는데 이때 네. 그 미국에 있는 빨리 많이 먹는 모든 푸드파이터들이 많이 몰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도 요즘 장마로 비가 많이 와서 이게 골머리인데 미국은 장마는 아니지만 행사장에 갑자기 이렇게 폭우가 쏟아졌어요. 벼락도 치고요. 어휴. 행사 주최 측은 오후 대회부터 안전상으로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그러자 난리가 났습니다. 이대로 행사를 중단시킬 수 없다면서 대회 참가자들은 물론이고 구경온 사람들도 돌아가지 않고 항의를 이어간 겁니다. 네, 고민하던 주최 측은 행사를 그대로 강행했다고 합니다. 아니 갑자기 비 쏟아지니까 위험해서 중단했는데 안 된다라고 자발적으로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네, 그렇죠. 이 대회에 얼마나 사람들이 진심인지를 핫도그의 진심을 알 수 있어요. 애국적으로 핫도그를 먹어야겠다라는 거죠. 예. 자, 다음 소식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차량 지금 블랙박스에 찍힌 영상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건장한 남성들이 차량에서 내려서 갓길에서 지금 무차별 폭행을 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민간인의 머리와 몸을 막 발로 짓밟고 있는 장면이 담겼는데요. 지금 심각해 보입니다. 저 누가 빨리 경찰에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 폭행을 가한 남성들이 알고 보니까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폴 마샤틸레 부통령의 경호원들로 확인이 됐습니다. 아니 무슨 뭐 깡패도 아니고 일국의 부통령의 경호원들이 민간인을 저렇게 폭행했다고요? 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지금 영상에 포착된 경호원들은 최소 7명으로 소총과 권총으로 무장을 하고 있었고요. 소총을 든 2명과 권총을 든 1명이 직접 폭행한 것으로 찍혀 있습니다. 한 시민이 촬영한 영상을 트위터에 올리면서 공론화가 됐고요. 아틀랜타 이 마테 남아공 경찰 대변인이 자신의 트위터에 해당 영상을 공유했습니다. 그러면서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고 감찰 조사국에서도 수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고속도로를 빠르게 달리면서 다른 운전자들이 자신들의 이 사이렌을 인식하지 못하고 비켜주지 않으면 무력을 행사해서 블루라이트 여단으로 이 불린다고 통신은 설명을 했습니다. 현지 ENCA 방송은 이번 사건의 피해자들이 군 훈련병으로 추정된다면서 정확한 폭행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이렇게 전했습니다. 아이고, 좀 수사가 이루어져서 좀 사실관계가 명백히 밝혀져야 될 것 같아요. 예. 남의 나라 이야기지만. 예. 다음 소식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브라질이 낳은 이 축구계 슈퍼스타죠. 이 세리머니 할 때 이렇게 춤추는 이 네이마르. 올해 예상 수입이 8,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107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이 되는데요. 그래서 뭐 요 정도 돈은 좀 껌값이었을까요? 무려 43억에 달하는 벌금 폭탄을 맞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자, 네이마르가 브라질 남동부 해안가에 짓고 있는 초호화 저택입니다. 안에 뭐 헬리콥터 착륙장도 있고 뭐 체육관도 있고 막 그렇다는데요. 근데 지금 공무원들이 지금 들이닥쳐서 매서운 눈길로 지금 둘러보고 있습니다. 네이마르가 최근 여기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인공 호수를 이렇게 건설했는데 이거를 사전에 당국 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환경 단체들도 네이마르가 이 저택 안에 인공 호수를 만들면서 이 지역 바위, 모래 이런 걸 이제 불법적으로 사용했다면서 들고 일어났는데요. 결국 브라질 검찰은 네이마르에게 환경보호법 위반 혐의로 우리 돈 약 43억 3천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아이고. 게다가 하천수 무단 사용, 초목 제거, 토지 철거 등 또 다른 위반 사항 가능성도 제기 있어서 추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데요. 요즘 메시 영입에 실패한 이 사우디의 오일머니가 대신 이 네이마르 쪽으로 향하고 있다는 소식이 슬슬 들려오고 있죠. 혹시라도 좀 믿는 구석이 따로 있어서 이런 건 아니었기를 바라봅니다. 자, 이번에 인도네시아 동부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공사가 한창인 모양인데요.
트럭에 자재를 이렇게 한가득 싣고 있습니다. 잘 정리해서 지금 힘차게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아니 이게 뭔가요? 앞부분만 이렇게 고등어 머리처럼 딸려 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 짐칸에 자재를 너무 많이 실은 나머지 트럭이 쩍 하고 분리되고 만 건데요. 아이고. 이거를 또 어떻게든 다시 또 이어붙여 보려고 하지만 이게 수습이 이게 될까요? 대체 이게 무슨 일진 이렇게 사납는가 싶기도 하지만 사실 뭐 사람 안 다친 게 제일 다행이기도 하죠. 결국 짐칸은 포기하고 이렇게 트럭은 지금 이게 경차가 되고 말았네요. 아, 너무 재밌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자, 찌개도 큰 냄비에 재료를 듬뿍 넣고 끓인 게 더 맛있다고 했던가요? 그럼 이 요리 맛은 안 봐도 최고일 듯 싶습니다. 볼리비아의 요리사들이 혁명 기념일을 앞두고 선보인 혁명적인 초대형 스프인데요. 이름은 프리카제라고 하고 돼지고기와 고추를 주재료로 이 팔팔팔 끓인 음식이라고 합니다. 볼리비아 사람들에겐 소울푸드이자 또 효과 좋은 숙취 해소 음식이라는데요. 우리나라의 그 해장국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보면 될까요? 이날 무려 돼지고기 500kg과 고추 55kg을 쏟아부어서 세계에서 제일 거대한 프리카제 스프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무려 4,000명이나 먹을 수 있는 양이라는데 먹방 도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자, 이 분야 신기록을 인정받기 위해서 지금 현재 이 음식은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월드클래스였습니다.